아니 내가 딱 잤는데 네 눈 꼽혔다 새끼야. 어디? 헬스장 갔다 와서 어제 저녁에 했어. 헬스장 다닌다고? 어. 왜? 헬스장 다니면 뭐하노? 백날 철날 끝나고 막창 처먹으면서 소주 제끼는데. 다니잖아. 바지 좀 사입어라. 실밥 다 터져가지고. 아니 재민아. 나 썸남이 생겼거든? 아? 얼음 먹는 모습이 너무 더러운데 그렇게 막 좀 빨대로 그냥 먹으면 안 돼? 썸남이 뭔지 뭐 알고 말하는 거 맞나? 막창 먹다 만났나? 아니 그게 아니고 썸남이 생겼어. 근데 이제 아니 거짓말 같다 들어놓을게. 잘 돼야 되잖아. 그렇지. 생겼는데 같이 이제 조깅 겸 운동을 하기로 했어. 아니 잠깐만 썸남인데 썸남이면은 야, 누나도 썸그 썸남이랑 썸인 걸 알아서로? 내가 누나만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야 이거 깨지는지 네 머리 한 번만 하지 마라. 이거 또 물려줘야 된다. 그래서 같이 운동 겸 조깅을 하기로 했어 저녁에. 내가 옷을 샀단 말이야. 무슨 옷? 그러니까 이제 조깅 스트 느낌이 나는 이제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런 느낌이잖아. 꾸안꾸. 꾸안꾸 느낌으로 내가 준비를 했는데 뜻으로 하는 게 존나 극혐이다. 남자 사치는 주변에 없으니까 너한테 물어보려고 물어보고 이제 괜찮으면은 오케이 이거 입고 나가서 이제 썸남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 가야지. 내가 어디로 가노? 좀 신경 많이 썼네. 옷을 샀다고. 응 샀지. 그러니까 옷이 어떤지 안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만 이제 해주면 되지. 오케이 오케이. 입고 올게. 나 여기 사왔지. 아 옷을 입고 올 거야 지금. 기다려봐. 야 내 커피 왜 들고 가냐? 아 뭐 달라고 잘 먹었어. 야 어때? 잘 먹었어. 야 어때? 느낌 괜찮아? 왜? 어? 왜? 아니 이게 누나 마음이 진실됐나? 뭐? 아니 누나 마음이 좀 진실이 됐냐고. 어? 내 마음은 그 남자한테는 진실하지. 갔다가 무슨 미사일을 달고 왔네? 조깅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겠지. 그렇게 웃지 말고 아줌마 같아. 근데 조금 보기에 조금 좀 부담 내가 누들 좀 못 뜨겠거든 지금. 근데 약간 좀 보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? 그 분께서 부담감을 느끼시지 않을까? 왜? 왜냐고? 근데 이게 다 좋은데 바지랑 이게 신발이 이 한 세트 같아 이렇게 약간 그 그러니까 알지? 아니 그 근데 해녀분들 수트 입을 때 이렇게 쭉 넣고 이렇게 쭉 올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알지? 옛날에 우리 막 그 네이버 주니어 네이버 게임 같은 거 쫄라맨들 있다 얘가 쫄라맨인데 이렇게 깡만한 애들 말고 살짝 덩치 있는 벌크업 된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 같다고. 살짝 누나 머리 한번 살짝 이렇게 막 묶는 그런 거 없나? 왜? 우와 그 중국 만두집 개 맛집 사장님 있잖아. 아니 그러면 썸남이랑 이렇게 옷을 안 입었으면 좋겠어. 어떻게 해야 돼? 뭐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뭐 어떻게 있든 다 좋은데 솔직해지라 이거지. 좀 누나가 너 솔직한데? 다른 곳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시선 끄는 데 성공한 것 같아. 근데 살짝 티 나왔다 이거 좀 넣고 티 나왔지? 이게 매력인 거다. 그게 매력이가 대체 누가 매력이라고 생각하지? 아니 누나 그냥 차라리 내가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눈을 살짝 감고 있을게. 살짝 감고 있을게. 그리고 누나가 잘 생각해봐. 이 마음 이 가슴 이 마음 이게 마음에 아 마음이 아니지 손을 올리고 아 이게 정말 진실된 나의 마음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. 네 지금 뭐 실눈 뜨는 거 아니야? 아니 실눈 안 뜨고 있어. 그런 생각도 없어. 이러고 있을게. 너 갈아입고 올게. 아, 빨리 가라 빨리 가라. 내가 니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다 이 새끼야. 아 솔직하게 말해줬는데 왜? 그래 어? 누나 편안하다. 이렇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야. 야 근데 너 그, 잠깐만 그 대공포 미사일은 가까운 군부대에 반납하고 왔어? 왜? 재민아한테 네 얼굴이 좀 빨개진 거 같다? 뭐가? 얼굴이 좀 에이 말 같지 않아 솔직히 나 원래 촌뼘이 좋아.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.